3,950원에 5%를 담고 계십니다. 아, 지금 오늘도 푸른 하늘님께서 지금 4,040원에 종가 기록했고 네. 시간 외에 흐름을 좀 찾아보니까 9.9%나 급등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뉴스의 영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샀는데 중국 뉴스 뜨면서 시간의 상한가 갔는데 내일 팔아야 되냐. 그렇죠. 이게 타이밍이 또 이렇게 되네요. 아, 그럼 오늘 이거, 샀는데. 예. 네. 이사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라 김영일 전문가 타이밍이었으니까 여쭤보는 게 더 맞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간 두 번 묻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일단은 이제 유커. 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네. 글로벌 택스프리가 하는 일이 이제 외국인들이 면세점에서 물건 사면은 네. 세금을 이제 환급을 해줘요. 리펀드. 그래서 수수료를 네. 이제 받는 거죠.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출 자체, 이 실적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면세점에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면세점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유커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돈이 안 되기 유커들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개인 관광객들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돈 쓰는 게 작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쉽게 말해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면세점 분위기가 어땠냐면 중국은 지금 가능성이 안 보인다. 유커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 좀 판을 팔까? 약간 이제 이러한 분위기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카지노 업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본 VIP 고객들 그 다음에 중국 VIP 고객들. VIP들은 단체로 오든 개인으로 오든 돈 많으면 장땡이잖아요. 그렇죠. 네, 돈 많이 쓰면 장땡인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드랍액이 쭉쭉 늘어나고 있으니까 실적이 잘 나왔던 건데, 면세점 분위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중국 유커들이 하반기에도 못 올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있었는데, 갑자기 딱 이렇게 어느 정도 해결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 예상을 해봤을 때, 중국 개별 관광객들은 약 한 유커들의 돈을 쓰는 것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규모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유커들이 돌아오게 되면 면세점의 매출 실적 또한 충분히 올라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중국을 이제 우리가 완전히 큰 고객으로 봐야 되느냐 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이제는 뭔가 이제 중국 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기는 한데 예전만큼의 분위기는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중국 가는 빈도는 정말 폭락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제 거의 안 가요. 뭐 하러 가면 더 좋은 데 많은데. 그래서 왜 화가 났죠? 중국은 요번에 보니까 진짜 너무 변동성이 많은 나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들도 중국 말고 딴 데로 다시 막 퍼뜨리고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내가 너튜브 보면 네. 이제 중국에서 여행을 하려면 막 호텔이나 네.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네. 막 생체 정보 같은 것도 다 기입을 해야 된대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제한이 좀 많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뭐, 네, 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네. 그럼 어찌됐든 이제 유커들 돌아오면 면세점 수익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간에 이 상승이 나온 거 결국에는 그 기대감이 작용을 한 건데 일단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시간에 상승 상한가 나온 게 2만 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택스프리를 길게 내려보게 되면 네. 이제 한 4,300원, 4,400원부터 매물대가 쭉쭉쭉 있어요. 제가 선을 굉장히 여러 개 쳐놨죠. 이게 그냥 한 곳에 쳐놓은 게 아니라 매물대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 줄을 쳐놓은 겁니다. 즉 4시간의 상한가 가고 나서 이 4,000원 중반대를 강하게 못 들어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바로 차익 실현이 빠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어느 정도 흐름 지켐보시고 만약에 굉장히 강하다 4,000원 중반대 뚫어준다라고 하면 5,000원대까지 노르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저는 차익 실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글로벌 택스프리 어쨌든 면세점과 관련해가지고 유커가 온다는 건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상담 진행해드렸으니까 잘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네.